국내 대표 철강기업 중 하나인 현대제철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주춤하는 가운데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에서 철수하고 해외에서도 법인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사 역시 임금협상 평행선을 달리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진 기자와 알아보입니다. 김 기자. 네. 현대제철이 일단 스테인리스 시장에서 손을 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은 인천 공장에서 한해 10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공장 운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자회사인 현대비앤지스틸에 스테인리스 사업권을 넘겼고 이후에 주문을 받아서 위탁생산을 해 왔는데 이마저도 아예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이 값싼 제품으로 버리는 공세를 당해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비앤지스트리는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3% 꺾였고 영업손실 224억 원을 내면서 적자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음, 현대제철의 최근 성적표를 보면 더 우울하다고요? 네, 현대제철 상반기 매출은 약 1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천억 원 가량 됩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이 9.2% 줄고 영업이익은 45%나 빠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11%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6%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업 또한 녹록치 않은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법인 매각에도 나섰는데요. 베이징 법인에 이어 충칭 법인까지 정리하면서입니다. 국내 강판을 재가공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베이징 충칭 공장에 납품하려고 만든 법인인데,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 등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현지 판매가 가파르게 줄면서 현대제철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현대제철 중국 법인의 총 영업 손실은 약 282억 원인데요. 텐진법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56억 원의 순손실을 받습니다 음,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 네. 모회사에 의존하는 이 사업 구조의 취약, 취약성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현대차 판매 실적이 5년 사이 25% 가까이 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현대제철 영업이익이 30분의 1 수준으로 꺾인 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폭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것이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타기업과 관련돼서도 매출을 많이 늘리고 거래처라든지 관련 기업을 다양화해야만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중국산 테슬라를 포함해서 볼보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현대 제철의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올라도 계열사 눈치를 보느라 제품 가격을 선뜻 올리기 힘든 부분도 현대제철에겐 뼈아픈 부분입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안 좋은데 네. 사업 리스크도 덩달아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노조의 추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 인천을 시작으로 당진과 순천, 포항 등 사업장별로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과 영업이익 25%에 따른 특별 성과급 그리고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 성과급은 현대차가 올해 초 지급한 금액인 400만 원과 주식 10주를 포함해 산정한 580만 원입니다. 음, 김 기자. 결국엔 지금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의 네. 그 경영능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수 있나요? 네, 안동일 사장은 포스코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제철 사장에 오른 인물이죠.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지만 최근 잇따라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지금도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는 현대제철이 이사회를 열고 강관자회사 설립을 승인하면서 독립경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예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현대제철이 대기업 가운데 처음 중대재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바 있어서 이런 안전 문제도 안 사장에겐 풀어 나갈 과제입니다.